안식처? 새로운 힘을 주는 곳? 보물창고죠. 나만의 비밀 서재?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이 있는 방, 그곳에 사람이 찾아올 때 피어나는 책방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광주 계림동은 예부터 지역의 사랑방 같은 곳이었습니다. 유서 깊은 책방들은 물론 책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추억의 장소 중 한 곳인데요. 책방을 찾는 이는 예전보다 줄었지만 책을 사랑하고 책방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 자리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계림동에서 고서점을 운영하는 정일선 씨는 여전히 책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남들은 이렇게 뭐 냄새가 난다고,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흔히 그걸 묵향이라고 합니다. 오래되면은 그 소위 말한 그 발효가 숙성이 돼가고 묵향이 우러나오고 있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유전적으로 그걸 좋아하죠. 특히 아무래도 젊은 시절이라 이제 시집 같은 옛 시절 것이 책방은 책을 사는 그 곳인 동시에 책을 읽는 곳이었죠. 그 많은 사람들 틈새에서 잠깐 짬을 내서 자기가 좋아하는 시 한 소절을 머릿속에 이렇게 외워서 나가고 또 때로는 그 노트에다가 시 한 수 적어서 나가는 경우들이 많았었죠. 책방이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지혜의 보물창고다. 디지털 시대일수록 아날로그 감성이 그리워진다는 말이 있죠. 바쁜 현대인들은 과연 얼마나 책과 가까울까요? 2개월에 아니 4개월에 한 번.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바빠서 많이 못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책이 없을 때는 잘 안 읽고 관심 있는 책이 생기면은 후다닥 읽고 그래요. 책 안 읽는 나라 대한민국. 바쁜 일상을 핑계로 책을 멀리하는 사람들. 이젠 책방도 필요하지 않은 걸까요? 광주 지산동에 자리한 작은 책방. 광주의 이색 책방 중 한 곳인데요. 전국 씨는 화당에 물주는 일로 책방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작은 테이블도 보이고 책장에 책이 빼곡한 걸 보니 책방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책방 안을 살펴보니 웬 작은 주방이 나오는데요. 책방에 부엌이라니 좀 낯선 모습이네요. 책만 보거나 책만 파는 곳이 아니라 식사도 하실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고 책도 보실 수 있고요. 일석이조 책방인가요? 책을 읽으면서 음식도 맛볼 수 있다니 특이하긴 한데요. 과연 손님들 반응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마침 안녕하세요. 손님들이 오시는데요. 정말로 앉자마자 음식부터 주문하시네요. 가지덮밥, 춘알 파스타인가요? 카레 하나, 마라가지덮밥, 춘알 파스타 세 분. 예약하신 세 분 거 이렇게 주문 왔어요. 익숙한 솜씨로 조리를 시작하는 안주희. 그런데 왜 책방에서 밥을 하는 걸까요? 한두 시간 있는 곳이 아니라 더 오래 있고 싶은데 사실 배가 고파서 나가서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책방이더라도 이런 것도 모두 다 할 수 있는 곳, 굳이 나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곳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기다리는 시간은 온전히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빼곡한 책들을 뒤적이다 보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식사 나왔습니다. 마라가지 덮밥이고 카레인데요. 밥 접시에 덜어서 조금씩 맛보시면서 드시는 게. 예쁜 음식, 인증샷부터 챙겨야겠죠? 자, 이제 맛을 볼 시간.
과연 어떨까요? 맛있다. 진짜 깜짝 놀랐네. 맛있네. 진짜 맛있다. 이게 되게 담백하네. 그야말로 손을 멈출 수 없는 맛이네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좀 인스턴트를 좋아하는 편인데 여기는 약간 이렇게 좀 슬로푸드고 되게 건강한 맛인데도 그냥 되게 좋은 맛이 느껴지네요. 맛있네요. 책장에는 책방지기 부부가 25년간 모은 6천여 권의 책들이 가득합니다.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책들. 책과 음식의 콜라보. 이런 게 바로 신의 한 수 아닐까요? 여유 있게 앉아서 편하게 책을 즐길 수 있는 신개념 책방. 정말 좋네요. 먹으면서 책 볼 수 있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모임 같은 거 할 때도 독서 모임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좋을 것 같아요. 남의 집에 있을 때 마음대로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있기 불편함도 또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런 거는 또 없이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읽으시는 분들 보면 저도 참 좋고요. 또 그분들과 대화 중에 제가 읽어야 될 책, 또 좋은 책들 소개받고 하거든요. 그게 참 책방을 운영하면서 좋은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광주 수안동의 주택가. 예쁜 집이 한 채 있는데요. 이곳도 동네 책방이라고 하네요.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꾸며진 진열대에서 주인의 취향이 엿보이네요. 그런데 왠지 여기에도 뭔가가 더 있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혹시 이번에는 책과 커피의 콜라보? 맞나요? 책방이 주요 업무,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커피는 부수적인 업무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좀 특별한 게 뭐냐면 아이들 책방에 안주인 진숙 씨는 손님과의 대화에 맞아요. 푹 빠져 있습니다. 수업을 준비하시면서 다 같이 이걸 사가지고 공부하신다고. 자기가 움직임을 무슨 아는 이야기를 나누시는지 한참 동안이나 수다 삼매경이네요. 모티브로 삼으시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시면 어떨까?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고 계세요? 뭐 그냥 책 보다 보면 책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뭐 뒷이야기도 하고 요즘 쓰시는 작품 이야기하고 또 연관시켜서 들려주시기도 하고 하니까 네 즐거워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특별하게 무슨 얘기를 하자고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있는 게 그게 좋은 게요. 그러니까 그냥 둘이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할 게 없어요. 그냥 그냥 개인 얘기 뭐 무슨 사건이 혹시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좀 이상한데 책은 주제를 계속 저희한테 주니까 여러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책방은 책뿐만 아니라 사람과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것이 책방 주인 진숙 씨의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대화에서 상담까지 진숙 씨의 말은 쉴 틈이 없습니다. 고등학생 나이라고 나온 책들이 사실은 글이 어렵다기보단 부담스러워. 막 이렇게 그거 읽기 전에도 벌써 많은 얘기를 들은 상태에서 또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계속 나오니까. 우선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가게를 갔을 때 좀 편한 곳 있고 좀 불편한 곳 있잖아요. 근데 그냥 들어왔을 때 꼭 내 집 같은 느낌? 제일 재밌을 때가 언제냐면요. 각자 오셨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막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서 또 책을 서로 막 선물로 주고받고 또 책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모임이 돼서 삶을 나누고. 책방과 함께 운영되는 작은 도서관. 잘 정리된 책이 빼곡하지만 본래 책을 읽기보다는 손님들이 쉬어가는 곳으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숨 막히는 세상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숨막히는 세상 속에서 좀 숨통이 탁 트이는 공간이 우리 동네에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책방 이름을 동네 책방 숨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희 동네 분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아니면 가족들이 함께 나들이하고 소풍하는 곳으로 그런 책방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아이들이 손을 붙잡고 책방에 와서 삶의 이야기와 꿈을 좀 펼쳐가고 만나가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방의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이곳 다락방입니다. 북스테이를 위한 공간이죠. 책으로 온통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의 하룻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나 홀로 보낼 수 있는 시간. 책이 주는 쉼과 힐링의 시간이죠. 색다른 공간에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거, 책과 함께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거, 그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보고 싶은 책을 구입해서 뭐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도서관에는 이제 무료로 책을 볼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가는 바쁜 세상 속에서 때로 한 권의 책에 의지해 숨을 고르는 것.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용봉동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길목에 빨간 가게. 상상하지 못했던 책방이라 과연 어떤 책방일까요? 작지만 아기자기한 실내, 잘 정돈된 책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데요. 다양한 디자인과 독특한 발상을 보여주는 독립출판물도 눈에 띕니다. 그런데 책은 많은데 주인은 안 보이네요. 여기 주인은 안 계시나요? 네, 여기 무인서점이라서 주인 없어요. 책방 바깥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나만의 공간과 나만의 시간이 허락된 곳인데요. 담비 씨는 여기를 어떻게 느꼈을까요? 낯설었어요. 사람도 없고 또 무인 시스템이니까. 근데 오히려 그게 장점이었던 게 혼자 조용히 책에 집중도 하고 저만의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조금 큰 서재가 생긴 듯한 느낌도 들어요. 초기에는 카운터를 직접 봤었는데요. 사무공간이랑 서점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런 부담 가지지 않고 편하게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무인서점으로 운영하면은 손님들도 좋고 저도 좋겠다. 걸음 멈추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 책과 함께 나만의 시간을 밝히는 곳. 그곳이 바로 책방이죠. 하지만 이런 동네 책방들의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수익을 내기보다는 돈이 들어가는 구조. 한마디로 적자입니다. 한 달에 뭐 이렇게 몇 건씩, 한 300권은 팔 수 있겠는데? 그러면 내 인건비는 떨어지는 거 아닐까? 근데 300권 팔게 매우 어려워요. 이제 그래서 많이 좌절을 많이 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책방 주인들은 책에 대한 사랑의 의지에 미래를 꿈꿉니다. 동네 서점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예, 하나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흐름 때문일까요? 요즘 대형 서점들도 변하고 있다는데요. 광주 상무지구의 한 대형 서점. 책을 파는 곳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문구부터 음반, 선물용품까지 아기자기한 상품들이 전면에 배치돼 있습니다. 한편에는 카페까지 있는데요. 달라도 너무 다른 서점의 모습입니다. 같이 이렇게 카페에서 모여서 아이와 함께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이라서 여기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숙제 나고 음료수도 먹었을 거 시원해. 여기 좋구나, 대박이고 여기 이제 잘 다녀야겠다 해가지고 계속 그냥 놀랐어요. 단순히 책을 팔고 사는 곳이 아닌 책과 함께하고 즐기는 공간. 자주 들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책방의 변화는 이제 큰 서점들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도 그랬고 직원들도 그랬습니다. 책이 많아야 저희도 안심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책이 줄어들어도 고객분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변화의 방향은 같지만 그 속도에서는 동네 책방이 우위에 있습니다. 근데 광주 10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은 양림동. 역사의 보고이자 전시장과 같은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다른 전시장이 생겼다네요. 바로 이곳입니다. 이름은 책방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니 작은 책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제로? 책방 주인인 샛별 씨가 직접 큐레이터 겸 도슨트로 나섰네요. 주제는 사랑. 인류 역사의 가장 큰 화두를 다양한 책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컨셉으로 잡은 하나의 색깔인데요. 전시예요. 저희가 전시를 생각하면 그림이나 사진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저희 서점에서는 책이라는 것으로 전시를 떠올려 봤어요. 전시 공간에 왔을 때 쭉 한번 둘러보면서 책도 보고 문장들을 보면서 책 한 권을 읽어보는 느낌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윤샛별 큐레이터가 말하는 사랑의 단상. 우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내게 돈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뭐가 중요하지? 사랑. 사랑이라고? 사랑은 전투야. 나는 오랫동안 싸울 거야. 끝까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갑자기 샛별 씨가 책방을 비워두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책방 반갑습니다. 2층에 모여 앉은 사람들. 샛별 씨, 무슨 모임인가요? 청년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청년 중 그런 삶에서 일과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일이라는 주제로 함께 영화를 보고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재밌어요? 책 전시에 이은 또 다른 시도. 바로 책방을 모임의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인데요. 저 아까 들어오는 길에 슬라이스 먹는 거 봤어요. 청년들을 위한 소통의 공간으로 책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진지하게 매주 뭔가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없거든요. 솔직히 제 친구들하고 모이면 게임이나 가장 좋은 점은 비슷한 나이대에 그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삶에 가장 밀접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모임의 주제는 일.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영화를 통해 청년들의 오늘을 들여다봅니다. 책방은 이들에게 청년 문화의 사랑방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광주 100년의 역사를 품은 또 다른 장소. 한때 패션의 거리로 유명했던 광주의 중심 충장로입니다. 옛 모습들이 아직도 조금씩 남아있죠? 골목으로 들어서면 이렇게 군데군데 세월의 흔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기억의 저장소들이죠. 그곳에 이 책방이 있습니다. 연극기획자 이민자 씨가 운영하는 작은 동네 책방이죠. 서울에 계시는 극작가님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 항상 자기 이제 작품 쓰시고 나서 작품 자료 조사가 끝나면은 이제 책을 저한테 보내주시고. 서가에는 충장로만큼이나 오래된 기억이 담긴 헌책들이 가득합니다. 대부분 절판된 서적. 이 책방은 잊혀진 과거의 수장고인 거죠.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겪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겪어오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나침판, 빛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책들이고요. 지금도 사실 어떤 책들은 여전히 검열선상에 올라있는. 스스로도 검열의 피해자였던 이민자 씨. 힘들고 아팠던 그 시절의 기억과 고통받은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해 책방을 열었고 그 기억들을 찾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유유자적하는 것처럼 책을 사러 오는 사람들을 기다린다기보다는 여기에 말을 걸러 오는 사람들을 기다린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잊혀져가는 장소에 잊혀져가는 책을 품고 자리 잡은 작은 책방. 그러나 이 책방을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 책들도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뜨거웠던 도시의 분주함이 가라앉고 어둠이 깔리는 시간. 오늘은 모처럼 책방 안이 북적북적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심야 책방의 날이거든요. 엄마와 아들, 가족 단위로 참 많이들 오셨네요. 도서관도 늦은 시간까지 독서 삼매경입니다. 책 속에서 사랑을 속삭이기도 하고 인생 책구절을 마음에 담기도 하고 여기도 인증샷은 빠지지 않네요. 책을 보는 데 가장 적합한 시간 심야인 것 같아. 물론 갈 수 있고 그래서 얘는 끌려왔지만 나는 매일 내 숨을 쉰다. 그리고 마을의 숨을 쉬고 지구의 숨을 쉰다. 저녁엔 노을과 함께 숨을 쉬고 밤엔 별을 보며 우주의 숨을 쉰다. 숨은 인간에겐 영원한 테마요 화두이다. 숨처럼 강하고 고운 것도 없다. 근데 만약 이 사회가 이제 책방이란 공간은 필요 없어 라고 한다면 내일이라도 문을 닫아야죠. 그날이 오겠습니까? 아, 영원히 책방이 지속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살아도 행복하신지. 그럼요.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집 근처에도 보석 같은 동네 책방들이 많다는 사실.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